누구나 대인될 소질이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더 넓혀서 대인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니라. 대인되는 공부의 요령은 만사종관이니라. 정산 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대인되는 공부에 뜻을 세우고 큰 사람, 큰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반야바라밀타 심경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은 부지런히 피어오르듯 수많은 경계 속에서도 불지를 향한 걸음 쉬지 않고 오늘도 마음을 챙겨 은혜로운 법회 시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대인인가, 중인인가, 소인인가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 하셨는데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조용히 돌아보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잘못이 혹여 내 책임이 될까 두려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굳이 말하며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지난 날들을 참회하옵니다.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일을 빨리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며 변명하기에 바빴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하옵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대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인되는 요령은 만사 종관이라 하셨나니 모든 일을 너그럽게 행함으로써 사흐님의 크신 은혜와 위력을 얻게 됨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 날마다 진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인의 신법으로 세상을 위해 크게 일하는 복된 삶 가꾸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3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빛을 주소서.
설법 시간입니다. 교드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치교단 김기용 교모입니다. 오늘은 대인의 능력을 갖춘 공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도편 39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이 대의에 어긋나거나 큰 손해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불화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조차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쳐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고 드나니라. 절영지연이라는 고사성화가 있습니다. 갓끈을 끊고 즐기는 연애라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춘추시대의 초나라 장왕이 투월치호의 난을 평정한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대하게 연애를 베풀어 밤늦도록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던 촛불이 모두 꺼지게 됩니다. 그때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던 장왕의 애첩이 비명을 지르면서 폐하, 누가 촛불이 꺼진 어둠을 틈타 소첩의 몸을 더듬습니다. 제가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갓끈을 잡아 뜯었으니 빨리 촛불을 켜고 그자를 붙잡아서 엄벌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관리들이 황급히 촛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장왕이 나서서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과인이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날이니 불을 켜기 전에 대신들은 모두 갓끈을 끊으시오. 만약 갓끈을 끊지 않는 대신이 있으면 이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왕의 명을 받은 대신들은 그 즉시 갓끈을 끊어버리고 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년 뒤 장왕은 진나라와 전쟁을 치르던 중 적진에 포위당해 죽음을 면치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장왕으로부터 신임받던 장수들에게 누가 나서서 구출해 줘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아무런 신임을 받지도 못하던 장수 한 사람이 죽기를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 장왕을 구출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장수의 도움을 받아 구출된 장왕은 그 여세를 몰아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장왕은 곧바로 자신을 구출해 준 장수를 불러 묻습니다. 과인은 평소 그대를 특별히 잘 대우해 준 적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그토록 죽기를 무릅쓰고 나를 구해준 것이냐? 그러자 그 장수는 대왕이시여, 신은 이미 3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3년 전 투월초의 날을 평정한 기념으로 베푸신 연회장에서
대왕의 애첩에게 갓근을 뜯겼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온정을 베풀어서 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연애가 있었던 날 이후부터 저의 목숨은 저의 목숨이 아니고 대왕의 목숨이기에 대왕을 구하여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연회장에서 초나라 왕이 보여준 마음 사용법은 대인의 신법에 대해 말씀하신 공도편 39장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사 12이해로 건설되었음을 정전에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대인의 능력 또한 인간사 12회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딸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천조의 대수의모의 이치를 보다가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공도편 39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인의 능력을 갖추려는 공부인은 12이해에 대해 지나치게 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아야겠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공도편 39장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날 날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둔하고 고집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데 지나치게 12이해를 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둔하고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하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참을 다투던 둘은 답답한 나머지 마을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한심스러워하다가 고집 센 사람에게 내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집 센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28이라고 자꾸 우기지 않습니까? 고집 센 사람의 대답을 들은 마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28대를 쳐라.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친구를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친구는 곤장을 맞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원님에게 제가 왜 곤장을 맞았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자 마을 원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었기에 너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하려고 곤장 28대를 치게 한 것이니라. 정산종사님께서는 오늘 봉독해드린 법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손해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아라.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에게 잠시 잠깐 4 곱하기 7이 28이 아니고 27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미적분을 잘 푸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대인의 능력은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일을 함께 할 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교도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면 나는 상대방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시비예를 가리는 일은 결코 대인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도님이 제게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 인간과의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 사나운 사람이 되고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사람이 되며 개와 싸워서 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시비에로 물들었으면 저런 말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닐까 생각하니 요즘 말로 웃고 파졌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인터넷에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세상이 올 것을 예상하셨는지 공도편 57장에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은학양선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서 대하면 인으로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교사로서 대하면 진으로서 바르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창생을 심화키화로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마라.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면 그보다 더한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니 대인의 능력을 키우려거든 폭력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너는 오직 어진 마음으로 대하여서 심화, 기화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사기꾼이 사기친다고 너도 사기치겠다고 덤비지 말아라. 그러면 너 또한 사기꾼이 되느니라. 그러니 대인의 덕성을 갖추려거든 너는 사기꾼에게 오직 참됨으로 대하여 심화, 기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권세를 앞세운다고 없는 권세라도 빌려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권세를 앞세우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 대인의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려거든 너는 권세를 앞세우는 사람에게 오직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공의로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타선을 앞세우거든 인정과 의리로 대하여 오직 마음을 화하고 기운을 화하게 하라는 부촉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다 보면 때때로 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소한 일로 첨예하게 시비에를 가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에 회자되는 사람과 개의 싸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비에를 따지기 이전에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해서 심화, 기화하는 대인의 능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대인이 되려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최상은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공도편 39장 본문을 보면 저서 큰 손에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조건 최상의 답은 아닙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는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에게 그런 주장을 듣는 즉시 진실을 밝히려고 싸운다면 좋은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리어 곤장 28대를 맞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초나라 장왕이 총애하는 애첩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음도 그때 그 상황에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덮었던 것입니다. 대인은 이처럼 때에 맞게 여진 있는 취사를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정산종사님은 무분편 44장에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범아제비는 한 달만 보고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아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에 바탕하여 한 달을 사는 버마제비에게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제 주견만 내세운다면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고작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사마귀가 사계절을 수십 번 겪은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믿을 만한 진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교도님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마귀와 논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방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사마귀를 풀밭에 옮겨서 잘 살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시콜콜한 일에 대해 일일이 진실을 밝히려고 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계획하는 불보살이 되려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인의 능력을 얻어 대인의 길을 가고자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기사가 아니거든 너무 진실만을 밝히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은학 양선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라는 계문도 우리는 준수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되거든 절영지연, 갓끈을 끊어버리고 연애를 즐기는 장황과 같은 대인의 능력과 지혜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방편이 더 필요합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묻어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인의 지혜를 겸비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셋째, 대인이 되려거든 포용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공도편 39장에서 정산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인은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쳐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하나니라. 미시간 대학 총장을 38년 동안 역임한 제임스 버릴 엔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성을 갖추고 있는 지성 집단을 38년 동안 이끌었다는 것은 꽤나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가 총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38년 동안 그 어려운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랫사람에게 나팔수가 시끄럽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모든 전파를 잡아내는 안테나처럼 교직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제가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의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엔젤 총장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쳐주는 대인의 길일 것입니다. 총장으로 주석하는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비이해가 있었겠습니까? 총장이었기에 교직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나팔을 불어서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교직원들은 그에게 38년 동안 총장 자리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나팔 대신 안테나를 세워서 교직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포용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는 대인의 능력일 것입니다. 상대에게 져줘서 다 함께 승리하는 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네 번째, 대인이 되려는 사람은 대의를 세우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법문을 보면 정산종사님은 상대방하고 시비가 있을 때 웬만하면 다 져주라는 말씀의 앞단에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대의를 쫓아 2-3알만 이기라. 무조건 다 져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의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을 때 져주라고 하셨습니다. 대의라고 하는 큰 틀에선 어떠한 타협이 있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경우도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은 요원품 5장에서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인은 작은 선을 행하되 얽매이지 않고 큰 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의를 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작은 지혜라도 소중히 알되 얽매이지 않고 큰 지혜를 갖추기 위해 대의를 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상대적인 마음으로 시비예를 가르지 않는 공부, 상대방의 말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대기사가 아니면 수용해주는 공부, 절영지연의 포용하는 공부를 하시되 언제나 대의를 세우셔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길 염원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찾아가리 총도를 찾아가리
져서 큰 손에 없을 터이니 대의를 조차 이할 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든다는 정산종사님의 법문에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대의는 더욱 굳게 세우시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날마다 진급하는 은혜로운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